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잘 선별했습니다.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목표가 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스피드 종목 10 해드릴 텐데요.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이 종목에 진심인 두 분입니다. 두 분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볼 텐데요. 첫 번째 LS 일렉트릭을 시작으로 컴투스, 폴라리스 오피스, 세아제강, 농심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크리스 FNC, 하이트진로, 한섬, CJCGV, 한미반도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의 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이요?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전력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자동화 솔루션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그 산업 트렌드로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전염병 이후로 이 생산 라인이 굉장히 좀 많이 멈춰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자동 생산에 더욱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LS 일렉트릭 이제 동사도 이제 공장 자동화 투자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금까지 좀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었던 이 전력 인프라와 신재생 사업부 부분에서 굉장히 적자 부분 크게 줄었다라는 부분 자체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사실 전기 배선 관련 부품 시스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기차 충전소 비율에 따라서 이 전기 배선 관련 부품들의 수요도 동시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일상을 둘러봤던 이제 택시가 아이오닉 5도 지금 출시를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까지 현재 전기차가 보급이 되는 정도라면 이 전기차 보급률이 이미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건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자동차는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판매가 앞으로도 조금 밀려있는 그런 수요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미 전기차 충전소가 필요한 것은 좀 기성사실하다. 앞으로도 이러기에 따라서 이제 LS 일렉트릭이 전기차 충전소에 따라서 같이 동반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이 전력 공급망 필요하다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에서 두 분을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유튜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분의 컨셉이 오늘 목요일에 정해졌습니다. 귀여운 전문가 두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못 찾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맞네요. 두 분 귀여운 전문가님들이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귀엽게 소개해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 FNC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골프웨어 이제 종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골프웨어 관련된 매출이 1위를 했었던 기업입니다. 의류 산업도 지금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골프웨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의류 산업이 좀 감소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TV 프로에서도 골프 관련된 이런
이제 프로들을 많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이제 골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해외로 골프장에 나가더라도 사실 옷은 이제 골프장은 들고 나갈 수 없지만 옷은 입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골프웨어뿐만 아니라 골프 용품도 이제 쳐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좀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파리게이츠라든지 핑이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다들 아시고 계실 법한 그런 브랜드를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세인트 앤드류스라든지 마스터 바니에이션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제 영업장들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온라인에 대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지속되고 있고 워낙 산업적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스 FNC 골프와 관련된 종목은 리오프닝이 되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크리스 FNC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컴투스고요. 컴투스요? 네, 대표적인 그 모바일 게임 기업이죠. 네. 이 종목 거의 좀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가 최근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 업종들을 중심으로 현재 좀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만 해도 지금 합쳐서 약 3,500억 원 정도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컴투스가 지분 투자라는 대표 기업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위즈익 스튜디오에 총 이제 2천억 원 가량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지분이 현재 38%로 굉장히 좀 크게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평가 이익만 10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570억 원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위즈익 스튜디오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본업이었던 게임과 그리고 메타버스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또 노리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투자액 역시도 이제 10월 중순일 기준으로 평가액만 거의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K뱅크에도 500억 가량 투자를 했는데 지금 평가액이 800억에서 1,300억까지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기업에 대한 지분 가치를 합치게 된다면 약 7,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컴투스의 시총을 보면 1조 한 7천억대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뜻은 이제 컴투스의 시총인 1조 7천억대에서 이 세 기업에 대한 지분 가치를 한 7,200억 정도 뺀다면 사실상 나머지 금액 1조 정도가 이제 본연의 기업 가치인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영업이익도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가 넷마블의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2000억대인 걸 비교해 보면은 현재 효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슬희 전문가님은 컴투스를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요? 네,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다가 좀 눌리고 있는데 네. 눌리면 매수가 이제 슬슬 가능한 시점이 좀 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4개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관련된 부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거 체감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제 운영이 가능하게끔 좀 변동이 됐고 카페도 마찬가지 네. 지금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만 아직까지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 근데 이제 인구수 자체는 좀 많이 풀렸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다인까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회식 같은 경우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이제 연말에 밀렸었던 그런 모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주류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술을 또 먹게 됐을 때 또 소맥을 또 함께 먹기 때문에 네. 또 관련된 부분에서 같은 또 여러 가지 또 테마를 가지고 있는 또 하이트 진로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리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좀 길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좀 주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리두기로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선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백신 접종률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좀 주류 쪽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트진로 역시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좋은 여건을 갖췄다라는 의견으로 하이트진로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쪽 상황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3,54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 가까이 하락세였는데 오늘 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홍콩 항셍지수는 강보합권 출발했습니다. 약하게 상승하면서 25,64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홍콩 항셍지수의 강보합권의 출발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고 일본 쪽도 간단하게 좀 보고 갈까요? 일본 쪽의 상황은 일단 지금 일본 쪽도 하락하면서 1% 넘게 일본은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네요. 1% 넘게 니케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16% 여전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종목 소개 이슬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글로벌 1억 명 가입자를 확보한 그런 오피스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업의 강점은 일단 뛰어난 문서 호환이 있고요. 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이제 웹에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강점을 앞세워서 현재 네이버와 MOU를 또 체결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또 교육 시장을 같이 공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사는 이제 교육 현장에 맞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네이버에 제공을 하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의 인력과 기술을 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실 동사는 그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네이버에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매출액과 이제 가입자 수 증가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아직 동사보다는 네이버가 이제 기술력과 브랜드력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네이버와 협약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보다는 훨씬 더 빠른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는 교육청에 이제 웨일북을 이제 납품 추진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웨일북은 이제 웨일스페이스에 굉장히 좀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청에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웨일북에 탑재가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 한 30억에서 50억 원 가까이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이제 추가 가입 증가를 통한 어떠한 그런 매출 증가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소프트웨어 회사인 만큼 인건비 외에 특별한 어떤 추가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수익 개선에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피스 업체인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피스 플랫폼 업체인 폴라리스 오피스 주셔 세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하이트진로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내일 회사 회식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리오프닝 관련 종목은 또 뭘까요? 네, 한섬입니다. 한섬이요? 네, 또 이제 대표적인 또 여성 의류 쪽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프라인 쪽에 아마 주말에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정말 사람이 터졌답니다. 정말. 엄청 많습니다. 저도 네. 좀 와이셔츠를 좀 구매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의류에 대한 이런 소비가 화끈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백화점이라든지 뭐 아울렛에서도 좀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뭐 브랜드명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뭐 타임이라든지 마인이라든지 조금 이제 익숙한 그런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 4단계가 유지가 될 때도 여성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FNF를 필두로 이런 뭐 코인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코엘패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류주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받으면서 업종 자체가 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혜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자사물에 대한 이런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 대한 이런 비중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가 또 매출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부가 화장품 사업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들이 좀 끌어올려진다라고 했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섬까지 리오프닝주 시리즈를 화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소개해 드릴까요? 네, 세아제강이고요. 세아제강이요? 네, 세아제강은 이제 강관 제조 판매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관관 부분은 건설이라든지 자동차, 기계 쪽 굉장히 좀 널리 쓰이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을 법도 했는데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또 늘어나고 있는 굉장히 좀 네, 이상한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원인들을 봤더니 지금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좀 급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시기 적절하게 굉장히 기업 쪽에서 네, 판매 단가에 대한 어떤 인상 부분을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 부분에서도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는데 이 미국에서 내수 가격의 어떤 급등의 영향으로 이 양호한 수익성을 굉장히 좀 기록을 한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 감소를 오히려 또 상쇄시켜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세아제강이 이제 미국향 에너지용 강관 연간 수출이 이제 26만 톤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조업일수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다시 한번 또 판매량 회복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영업이익이 한 409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1200인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3000억대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제강까지 이슬이 전문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철강주들이 최근에 뭐 포스코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세아제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CJCGV입니다. CJCGV 많이 나오네요. 네, 앞서서도 좀 소개가 됐었던 네.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봉들이 상당히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개봉 좀 대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미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률 70% 가 넘어가고 좀 다소 밀폐된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도 수요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일단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나가듯이 아마 들으셔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 영화표 가격도 또 한번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영화관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기억 속에서 잊혀질 수 있는데 영화관 가격 자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들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매출의 좀 확대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OTT에서 또 신규 플랫폼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시너지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최근에 뭐 또 유튜브에서 대박이 났었던 뭐 이제 가짜 사나이 같은 경우도 영화관에서도 이제 개봉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관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도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본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이랑 베트남 시장이 좀 잘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오프닝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소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 또 데이트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CJ, CGV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CJ, CGV다라는 의견들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분 마지막 종목 하나씩 남았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농심이고요. 농심이요? 네, 사실 이 종목 제가 전에 한번 소개 드린 적 네네. 있는데 주가 그렇죠. 너무 좀 지지부진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차 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8월에 라면 판가 인상 단행 이후로 현재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왜 지지부진하냐면 다만 지난 3분기에 가격 인상 전에 이제 사재기로 인해서 인상분이 지금 온전히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4분기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에 또 부진한 원인을 보자면 이제 추석 명절 차이로 인한 어떤 영업일수 감소 효과가 굉장히 좀 더해지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사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닝쇼크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4분기부터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년도에 대한 어떤 역기적 부담과 또 곡물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하겠지만은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2.7%에서 3분기에는 3%까지 그리고 4분기에는 5%가량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4분기를 시작으로 이제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이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로 시청자분들이 방탄소년단이 라면을 먹어줘야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주가가 그만큼 좀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걸 비유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 한미 반도체. 네, 이제 슬슬 또 반도체 쪽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시끌시끌한 좀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3분기 실적이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좀 실적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 종목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뭐 TSMC를 뭐 필두로 이제 이런 증설 투자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실드인데, 특히나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 관련된 수주가 올해 특히나 엄청나게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6월 달에 마이크로소를 또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이 마이크로소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기술이 사실 일본 쪽에 굉장히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국산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네. 일본 쪽에 포커스가 돼 있던 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회사들에서 많이 좀 수주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리오프닝주 아니고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럼 두 분이 하나씩 본인이 가지고 오신 종목,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컴투스고요. 아까 컴투스.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네, 간단하게. 네, 유보율이 지금 한 10,000%가 넘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컴투스 소개해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주가에 좀 조정도 나오고 있고 연말 연시 술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이트진로로 하겠습니다. 하이트진로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은 컴투스, 하창원 본부장님은 하이트진로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